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3대 음악 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그리고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쇼팽의 고향 폴란드에서 5년마다 주최되는 쇼팽 콩쿠르는 다른 음악 콩쿠르들과는 달리 오직 쇼팽의 작품들만이 연주되는데요. 폴리니, 아레리치, 짐머만, 아슈케나지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거쳐갔었고,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젊은 피아니스트인 조성진이 우승을 거머쥐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쇼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활동했던 18세기 고전음악 시대의 다음 세대인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알려진 쇼팽. 사실 그는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작곡가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역사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크, 고전, 낭만음악 시대의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거의 이 세 나라에 속한 작곡가일 겁니다. 그에 반해 쇼팽은 클래식계로서는 비유명 국가였던 폴란드 출생의 작곡가로,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일평생 피아노를 위한 작품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교향곡은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고 실내악곡 또한 거의 만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피아노 걸작들을 남기며 현 시대에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쇼팽은 어떤 음악들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야, 너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체르니 연습곡집, 또 한혼 연습곡집, 이러한 연습곡들을 다른 말로 에튀드라고 부릅니다. 체르니와 한혼처럼 쇼팽도 이런 에튀드를 작곡했는데요. 어릴 적 많은 분들께서 재미없고 반복적인 연습곡들로 인해 체르니 30번 앞에서 무릎 꿇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쇼팽의 에튀드를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은 쇼팽의 에튀드 오프스 10 중 4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격이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체르니나 한혼의 연습곡들과는 크게 다른 걸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쇼팽은 에튀드라는 장르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첫 작곡가입니다. 연습을 위한 음악이라는 에튀드 본연의 특징은 유지하면서 듣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수영장 벽을 잡고 물장구 100번 치는 훈련을 싱크로나이즈로 바꿔버린 셈이죠. 이 작품은 후대에도 영향을 주어 드뷔시, 스크리아빈, 프로코피에프, 라흐마니노프 등 수많은 대가들이 유행처럼 에튀드를 작곡하게 됩니다. 쇼팽의 에튀드는 오프스 10과 오프스 25에 12곡씩 총 24곡과 작품 번호가 없는 3곡까지 총 27곡이 있는데요. 작품 번호가 없는 3곡을 제외한 24곡은 혁명, 승리, 이별의 노래 등 분위기에 걸맞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쇼팽이 붙인 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준 애칭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습곡이라는 장르를 그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탄생시킨 그의 행보는 연습곡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악가들은 항상 생계에 관하여 고민해야 했습니다. 옛 유럽에서의 음악가들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쇼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쇼팽은 많은 귀족들의 살롱에 초청되었고 그 자리에 걸맞는 음악을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던 음악은 바로 왈츠였는데요. 쇼팽은 이 왈츠 역시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강아지 왈츠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쇼팽의 왈츠는 다른 왈츠들과는 다르게 급격한 분위기 변화와 템포의 왕급 등으로 인해 춤을 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독일의 작곡가 슈만은 만일 쇼팽의 왈츠로 춤을 춘다면 여성분들의 반은 백작부인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만큼 우아하고 고귀한 분위기의 작품들입니다. 쇼팽이 작곡한 춤곡은 왈츠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그의 고향 폴란드의 전통 춤곡들인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입니다. 조국을 매우 사랑했던 그는 7살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평생 동안 수많은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들을 작곡하였는데요. 마주르카와 폴로네이즈는 이전까지 잘 쓰이지 않는 비주류의 장르였지만, 쇼팽 이후에는 폴란드인이 아닌 작곡가들마저 작곡할 만큼 대중적인 장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과 함께 폴로네이즈 최고 연주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영웅 폴로네이즈입니다. 쇼팽에겐 한 명의 누나, 그리고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누나와 여동생들이 함께한 가족 분위기의 영향인지 쇼팽의 음악은 굉장히 섬세하고 때론
매우 여린 감성이 묻어납니다. 이러한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쇼팽의 녹턴입니다. 녹턴은 야상곡이라는 뜻으로 밤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선율이 특징인 곡입니다. 간단한 구성과 별다른 감정 기복 없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녹턴은 그의 다른 화려한 곡들과는 달리 약하고 여렸던 그의 깊은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힘찬 곡들을 작곡한 쇼팽이지만 일찍이 20대 때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말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병의 약화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결국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의 피아노 곡들을 연주할 때 표정을 자주 찡그리는 이유도 그의 작품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과 슬픔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없이 여리고 섬세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 입체적인 작곡가 쇼팽. 그의 음악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음악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높은 차원의 감성을 다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팽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러한 면모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때에는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 어린 소녀처럼 작아지는 그의 표현력. 여러분이 사랑하는 쇼팽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외면과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